모든 식물은 필수 영양소가 있어요. 3대 네. 필수 영양소. 공식이죠. MPK. 누구랑 또 인터뷰했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 내 말도 안 했는데. 그 인스타에 올렸더라고 또. 애니멀로 TV. 애니멀로 TV의 테드입니다. BK입니다. 예. 오늘은 넓적 하이어왕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게 또 예쁘다고요? 그렇죠. 타이거 로토스는 좀 예쁘긴 해. 내가 이거 심을 때 네네. 타이거 로토스를 대체 왜 심냐? 발리스로 충분히 예쁘다 했는데 만족하죠? 솔직히. 아 솔직히 이거 그냥 영상이니까 만족한다 그러지 별로예요. 아니야 이거 심으면 타이거 로토스는 지금 타이거 로토스가 잘 보여야 되는데 이거 일로 와서 실물로 봐야 예쁘니까. 아니 이거 더 올라와. 아니 다 필요 없고 일단 오늘 이거 방송 왜 킨 거예요? 갑자기. 소위 소개하려고. 아 소위. 네. 한번 그 무한소환 그것 때 얘기했었죠? 잭스 소위. 네. 네. 왜 이걸 했냐면 퍼포먼스가 어떠냐 테스트를 해달라. 아 해달라고. 네, 그래서 테스팅 했습니다. 네. 이런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테라리움 할 때 좀 쓰게. 아 테라리움 할 때. 필요하니까. 아, 맞다. 네. 테라리움 내추럴팟에서 배웠죠. 네. 내추럴팟에서 좀... 요런 테라리움이는 네. 클래스를 다녀왔어요. 네. 내추럴팟 대표님이 목소리 듣고 알아봤다면서요. 네. 어, 혹시 맞아. 이러면서. 네 맞아요. 아무튼 그랬는데 오늘 잭스 소이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절대 광고 이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테스팅 한 입장에서 네. 말씀드리는. 네. 그래서 네. 어땠어요 일단? 일단은 여기는 영양계 소일 들이부었거든요. 네. 영양계 소일 한 포만 해서 뒤에 양쪽에만 잡아놨는데 처음 세팅 때부터 지금까지 쨍해요. 아. 그냥 이 상태 그대로입니다. 아, 어쨌든 소일은 그게 좀 중요하잖아요. 영양분 뭐 이런 게. 맞아요? 아니, 아니요. 흡착계 소일이니까요. 아, 흡착계 소일. 네, 영양계 아닙니다. 그럼 영양계라 그랬잖아. 아니, 흡착계인데. 영양계 소일 들이부었거든요. 그럼 방금이 영양계라 그랬어. 제 실수네요. 오케이. 여기는 흡착계에서고요. 아, 흡착계 쓰면 원래 이렇게 맑아요. 맑고. 아, 근데 어쩐지 쨍하던데. 근데 소위 왜 쓰느냐. 네. pH 좀 잡아주거든요. 아, 이것도 그렇죠? 어떻게 만들고 왜 이렇게 했는지 또 본사 그 누구랑 또 인터뷰했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 내 말도 안 했는데. 그 인스타에 올렸더라고 또. 아니 인스타에 허락도 없이 올려요. 아니 그 일본 본사에서 이렇게 오셨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가서 통역 겸 통역한 거 맞아요 또? 통역 맞아요. 이번에는 확실히? 네 통역했습니다. 이번에는 아. 영어 공부 안 하고? 지난번에 벤이. 영어 공부 벤이랑 영어 공부했다 그래서 네네네. 이번에는 통역을 했어요. 네. 그럼 그분한테 한번 보시죠. 뭐 어떻게 만들 뭐 어떤 인터뷰였어요? 잭스 소이 한번 대해서. 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니멀레 DK입니다. 스페셜 게스트를 일본에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Hi, I'm Nana from Jax Corporation. Nice to meet you. 네, 일본 잭스에서 온 나나 씨고요. 네, 질문을 해주실. 제주산사의 김규화 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잭스 브랜드를 한국 컴퍼니를 맡고 있는 SG산사라는 회사입니다. 오늘 이 잭스 브랜드 중에서 소일에 대해서 저희랑 함께 얘기 나눠주실 겁니다. How is Jax soil made? Okay, so it's volcanic ash soil taken from Aso, the south part of Japan. So, and we make round soil just by rotating the rollers and overheating. 일본 남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아소? 아소. 아소 지역에서 생산되는 네. 소일로 만드는 것인데 그 기계를 사용, 롤러 기계를 사용해서 이렇게 또 로테이팅해서 동그랗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네. 합니다. What are the advantages of Jax soil? Selling point of our soil is that it doesn't any It use any binders, so they are completely natural. 소일을 이렇게 뭉치거나 만들 때 쉽게 말하면 접착제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잭스 소일에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서 all natural 하다고 합니다. Can you tell us about the pH? Our soils make water slightly acidic and stable, about 6.7 to 6.9. 수초한테는 약산성의 수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잭스 소일은 약산성으로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고 6.7에서 6.9 정도로 이렇게 항시적으로 유지시켜준다고 합니다. Why do you think the Jax soil is so popular in this market? We are the biggest manufacturer of aquarium product in Japan. percent 일본 전체에서 한 60% 이상의 이렇게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고 그만큼 품질적으로도 인정이 된 그런 제품입니다. Tell me about Aquarista brand. Okay. So our Jax Aquarista was
created last year as a way to form, give form to aquarist creation and ideas. 그 아쿠아리스타 브랜드는 작년에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여러 아쿠아리움 크리에이터들에 의해서 이렇게 고안되고 개발된 그런 브랜드입니다. And we aim to make the brand easy to use for both those who already love aquarium and will love aquarium in the future. 이 브랜드의 목표는 아쿠아리스타 브랜드의 목표는 지금 한창 물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미래의 물생활을 할 사람들도 편하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We heard Fukada-san is the ambassador. What exactly is your role in Aquarista? So we chose him as our ambassador because we hope we can spread his world-class skills and way of thinking through this brand. 그 후카다상이 세계 1위를 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 아쿠아스케이퍼기도 하고 그분이 생각하는 방향과 아쿠아리스트가 생각하는 방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엠바서더로 추천이 됐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I'll be very happy if our products would be accepted by Korean people. 이 잭스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 이렇게 잘 적응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이번에는 네. 제가 영어 공부 안 했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은 볼 수 없어요. 편집해 놓으면 제가 한번 또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영어 교실이면 좀 짧게 뭐 우리 채널이 영어 교실이야? 아무튼 그거는 한번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또 어디 혼자 또 갔다 왔다고? 맨날 혼자 가! 이제 같이 가자. 아 좀 같이 좀 가자는데 맨날 혼자 가요. 잭스를 찾아서 잭스를 찾아서 해서 그 서울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홍산수족관 연예인들 많이 가는 홍산수족관 그 수족관에 다녀왔죠. 거기가 거의 전체 말하지 말고 한번 또 보시죠. 네. 자 잭스를 찾아서 서울에서 가장 잭스 소리를 많이 쓴다는 홍산수족관에 찾았습니다. 들어가서 물어보고요. 일단 구경도 한번 해볼게요. 홍산수족관입니다. 사장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홍산수족관의 특장점 고정구피 전문샵이에요. 제가 지금 현재 고정구피 전문샵 고정구피를 전문적으로 찍어보는 샵이고 생물 회전율이 비교적 좀 빠른 편이라서 건강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초심자들부터 매니아들까지 나올 수 있는 용품이나 생물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멀티샵이고 그런 것들을 한다. 보시면 캐치를 하셨겠지만 저는 그냥 축양장에 고기만 넣는 것보다는 그 식물이 있는 상태에서 고기를 케어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걸 알고 있어요. 보통의 어항에서는 이게 물이 깨져요. 근데 이제 식물이 있는 어항들에서는 좀 덜 깨지더라고요. 확실히 덜하다. 뭐 보니까 저런 것도 좀 있네요. 어떻게 보면 아쿠아포닉스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쿠아스케이핑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임원자들도 아쿠아스케이핑, 하드스케이핑 타입으로 혹은 이하고미 타입으로 어항을 세팅을 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초급자들 들어왔을 때 어항에 고기를 넣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고기가 들어가는 순간에 관리가 안 되니까 계속 없고 이거를 반복하시는 것 같고 손님들한테 무조건 풀통으로 가라고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그렇게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레벨이 되셨을 때 네. 진행해 보시라고 하는 거죠. 아 좋습니다. 수초와 소일의 관계. 그러니까 소일이 진짜 중요한가요? 네네. 모든 식물은 필수 영양소가 있어요. 3대 필수 영양소. 공식이죠. MPK. 질소인 칼륨. 네, 질소인 칼륨 혹은 포타슘. 뭐 그 외에 철분이나 스트론튬이나 이런 미량 원소들은 그 사실은 수돗물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산소를 통해서 해결이 돼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칼륨 포타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적정한 양의 포타슴이 들어가 있고 소량의 미량 원소들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 거. 성분을 봐야죠, 소일에 있어서. 소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배합비가 이상적으로 돼 있는 게 느껴지고 써보니까. 손님들이 이제 pH를 측정은 하지만 그거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수주의 pH 스윙이 일어나는 점을 몰라요. 근데 그건 이제 pH 스윙을 일으키는 게 여과제라든지 바닥재라든지 그다음에 그 우리가 넣는 박테리아도 pH 스윙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소일도 선택할 때 pH를 재보는 거예요. 제가 손님들한테 권유할 때 할 때는 내가 써서 안 좋으면 권유를 안 해요.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이 지금 어떤 소일을 쓰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픈할 때는 ADA 소일을 세팅했었고 네. 그리고 한동안 니소 소일을 했었고 네. 최근에 이제 잭스도 좀 세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물생활도 도움이 되고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소했을 수도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잭스 뭐 인터뷰나 뭐 홍산수 조가는 저 몰래 다녀온 거, 온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저도 편집이 된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은 뭐 보셨겠죠? 네. 예, 이렇습니다. 광고라고 해도 저희는 광고비 안 받았어요. 예, 광고라고 해도 저희는 그냥 솔직하게 쓴 대로 그리고 경험한 대로 좀 말씀드리기 때문에 네. 아무튼 잭스 소일 한번 좀 계속 좀 사용도 해보고 내 출혈팟 가서 뭐 클래스 했던 거 요것도 한번 작게 만들어 보면서 잭스 소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테스팅 끝난 게 영양계, 흡착계 둘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영양계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빠른 시간 내에 키워 올려야 돼요. 수족관 세팅하거나 영양이니까 대회 출품하거나 네. 이럴 때 가장 좋지만 초반 물 관리 좀 해야 되고 아무튼 영양계로 지금 퍼포먼스 보고 있고요. 그리고 흡착계는 뭐 세팅 직후부터 맑은 이게 뭐 장점이죠. 아니 계속 맑긴 하더라. 네 이거는 뭐 그게 네. 그렇지. 그래서 혼자 또 몰래 뭐 하는 줄 알아. 잭스 소일이 국내에 런칭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예. 여러분 저희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찾을 수 있고요. 그거 올렸어요? 아니요. 뭐야? 영상 올라갈 때 올리고 얘기하세요. 영상 올라갈 때 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아 이렇게 즉흥적으로 올린다 얘기하니까 얘기 된 거예요? 아니요. 그쪽이랑? 올릴 거예요. 아, 네. 스마트 타워에서도 아마 완할 수 있을 아, 수 있을 거고 하나 아쿠아. 저희 남양주 저번에 갔던 네. 예. 하나 아쿠아, 홍산수 조각 예. 이런 데 다 있다고 하니까 예.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는 거기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잭스 소일 소개 애니멀로 TV의 테드 DK였습니다. 안녕. 끝.